굿모닝입니다. 우리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인데요. 콘테이너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왔었고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안 오고 그냥 흐려만 있었어요. 근데 화물차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눈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폭설이 내려버린 거죠. 지금 이 동영상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거죠?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니까요. 엄청난 폭설 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왼쪽에 있는 곳에 놔야 되는데 콘테이너를 현재 상태에서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안에가 받치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는 회전을 하는 순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죠. 밀어서 콘테이너를 밀어서 마칩니다. 근데 바닥이 평평하지가 못하면은 잘 미끌리지가 않죠. 조심스럽게 밀고 있는데 지금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도 역시 받쳤어요. 그리고 눈은 오지만 땅이 많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쉽사리 잘 돌아가지 않죠? 물론 힘으로 하면 더 돌릴 수는 있는데 그냥 마냥 밀어대다간 콘테이너가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조심조심하고 조금씩 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이 땅이 점점 물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더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밀려 나가고 있어요. 눈이 뭐 사정없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많이 물러져 갖고 이제는 자꾸 들어갈 때마다 점점 긴장을 하게 되고 있죠. 자, 이제 그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콘테이너를 각을 똑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밑에 고여주고 수평을 봐주는 상황인데 요거를 수평을 한 번에 잘 봐줘야 돼요. 사실 지게차가 한 번 여기 더 들어갈 때마다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들어주고 밑에 이제 고여달라고 하는데 이 수평을 볼 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테이너 수평을 볼 때는 문을 보면 됩니다. 문. 문이 틈과 틈 사이에 보면은 그 간격이 일정해야지 수평이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잘 열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콘테이너 돌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가 빠져버렸습니다. 드디어 빠졌습니다. 지게차가 하도 밟아갖고 땅이 이제 녹아갖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 지게차를 빼내야 되잖아요. 땅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카고에다가 매달아갖고 땡겼어요. 땡겨내는데 거의 뭐 꼼짝을 안 하죠.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그 화물차가 뒤에 헬스망을 두 개를 찌그러뜨렸습니다. 파손시킨 거죠. 건물을요. 정말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사실은 미안하죠. 제 지게차 빼주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화주분께서 부담을 하기로 하셨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생겼을 때 다 나몰라라 하죠. 사고 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죠. 어쨌든 그 화물차로는 이 각도가 안 나와서 지게차가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 살짝 그 보면은 화물차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룸밀러 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지게차 한 대 불렀습니다. 다시 5톤 지게차가 왔는데 역시 지게차 빠진 데는 지게차가 최고죠.
어떤 지게차가 왔는데 땅이 좀 많이 부실해갖고 또 불안불안하죠. 지게차까지 빠져버리면 아주 머리 아픈 일이 발생되죠. 눈은 뭐 아직도 사정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까지 있어갖고 땅이 더 미끄러워갖고 쉽게 빠지지 않네. 지금 5톤짜리로 약간 들어서 빼야 될 것 같아. 정말 이런 날은 작업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눈이 와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콘테이너는 도착했고 빨리 내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 처음에는 지게차 콘테이너를 들고선 90도 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 그랬으면은 지게차 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나옵니다. 다 나왔는데 이제 할 일이 또 있죠. 아, 카드님 마저 해야 됩니다. 지게차 빠지더라도 어차피 이제 지게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빠져갖고 또 다시 들어서 땡겨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차 빠지는 일이요. 땅도 해빙된 상태에서 눈까지 와버려갖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어쨌거나 수평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제가 내려가서 또 수평을 봐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 지게차 같은 경우 밑에서 지시해주는 대로만 하고선 빠져나와야지 깔끔한데 제가 내려가서 보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살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꾸 빠져버리니까 문제죠. 지금 현재 이건 양쪽에 문이 있어요. 세로 쪽으로 양쪽에 문이 똑같이 양계도어가 있는데 저쪽 뒤쪽에 있는 문이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수평을 보기 위해서요. 저 땅 자체가 지금 밭 위에다가 콘테이너를 놓는 거기 때문에 저기 수평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 특히 이제 이 콘테이너 주인 같은 분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르시죠.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실컷인 분은 콘테이너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잘 지시를 해갖고 콘테이너 수평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제가 고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수평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오늘 또 콘테이너 요즘 계속 동영상을 제가 콘테이너 콘텐츠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같은 콘테이너라도 이렇게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고생을 할 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일단 고생 끝에 작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여기 왼쪽에 헬스망 망가진 거 보이시죠? 요금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두 타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12만원을 받고 저 차가 6만원을 받고 3시간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펜스까지 무너져 버려갖고선 저 땅주인께서도 이제 손해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타임 뒤에서 빼준 지게차도 한 타임 해갖고 6만원씩 결제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콘테이너 하나 내리는데 12만원씩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 차를 빼주러 온 다른 지게차 요금은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분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를 또 빼주기 위해서 악천후에도 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부담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